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버하다가 University of Regina 캠퍼스 안으로 들어와 봤어요. 여기는 한국인 유학생이 얼마나 되려는지, 가끔 이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오는 친구들을 보긴 했었는데 정확히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네요. 요즘 제 머릿속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키워드들은 조기 유학, 홈스테이, 가디언입니다.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유학을 와서 부모님 집을 떠나서 토론토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어요. 가디언도 여러 번 바뀌었고 홈스테이도 있다가 선교사님 댁에도 있었다가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동생하고 아파트를 얻어서 자취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, 아무래도 그 당시 때보다는 부모님 떠나서 아이들만 여기 와서 조기 유학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다 궁금했어요. 저도 어느새 영주권자가 되었고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었는데, 혹시 가디언이, 홈스테이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까? 잘 감당할 수 있을까? 몬트리올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유학원에서 정착 서비스 일을 했었어요. 아이들 학교 수속, 집 구하기, 은행 계좌 개설, 차량 구매, 그러면서 사람들 돕는 게 저랑 성향이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는 청년 두 명이 살고 있는데, 혹시나 나중에 내가 중고등학생들 홈스테이를 감당하게 되는 날이 올까 생각을 해봤는데,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대학 진학까지 잘 마무리를 하면서, 아 맞아, 참 나 유학생활 하면서 따뜻한 사람들하고 따뜻한 홈스테이에서 지냈었던 것 같아,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을, 그 추억을, 그 장소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참 뿌듯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캐나다 유학, 캐나다 이민. 이민은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인데, 그래도 여전히 영어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이 시대에 유학 생활을 꿈꾸면서 조기 유학을 계획하는 이들 있지 않을까. 오늘 막연하게 생각만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카메라 켜보고 또 들어볼게요.